알케온이야. 그렇게 병사인데 이제 직업이 제너럴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별단것 같아요. 한 준장쯤? 별한 개쯤? 알케오니아. 어디 보자. 여기는? 여기가 그 뭐냐 활용섬 가던 그땐가? 아닌가? 그땐 좀더 뒤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원체 기억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아스타니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딱히 없네요. 자, 네, 여기 아마 그왜그 계단 있고 자꾸 위로 올라가던 그 노가다 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굳이 솔직히 안 가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 유저 패치 버전에서는. 아, 해당이 안된 애들로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얘넨지 아니면 다른 애들인지 모르겠네. 일단 드론은 가지는 거 같고. 아, GS에서 얘네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와이번 섬 조사. GS가 막지 혼자 가네요. 요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기만 하고 나가는 건가? 그냥 안까진 안 가고 막 그러는 건가? 어쨌든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3인방이네요. 예. 미묘하네요. 이거 포가튼사가 수정한 거냐고요? 포가튼사가 클래스보단 이제 훨씬 높은 클래스긴 합니다. 예. 국산 게임 하면 이제 창세기전이라서. 그래서 사실 그런 소리 하면 이제 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랄까 이게 SRPG잖아요. 예. 그래서 SRPG는 좀뭐 여러 개안 해봤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 아예 지성할 것까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는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다 그냥 재밌으면 그만이라서. 이게 뭐랄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뭐 기술력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SRPG를 잘 만드는 걸좀 추구를 했었어요. 뭐 실시간 액션, 화려한 뭔가 연출 그런 건 아무래도 힘들 때라서. 예. 그래서 SRPG가 좀 많았습니다 이때. 아하, 몇이죠? 177, 한3 정도? 3 정도. 오랜만에 또 이제 이올린 잡았으니까 한번 써줘야지. 한번 써줘야 직성이 풀리죠? 너 그냥 저기 가서 벽 보고 반성해. 끼어들지 마. 장세3도 자꾸 애정가진 캐릭터 다 죽이고 리타이어 되고. 정령들이로군요. 말도 있네요. 심상치 않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좀더 조사해볼까요? 막중하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 뭐야. 강제로 그냥 보내버리는구나. 그냥 평타로 한두 마리 잡는 그런 게 다겠네. 빨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 기래요. 예, 나중에 다른 친구들로 왔을 때 예, 그때 가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아스타니아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픽은 포사. 약간 취향차 아닐까요? 도트와 뭐 그런 모션과. 자, 달인 그리고 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기까지인가? 오케이. 네, 체험판이요? 그 창세전 체험판? 별로였습니다. 예. 근데 또 본편이 나오면은 좋아질지도 몰라서 아직은 단정 짓긴 좀 이르고 이제 10일 뒤에 리메이크가 발매하니까 그때 봐야죠. 여기도 그냥 일반 마을인데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정판이요? 원래는 제가 요번에 환세치호전 한정판, 그 다음에 창세전 한정판 둘다 이제 좋아했던 게임이라서 둘다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환취는 샀는데 창세기전은 안 샀어요.
체험판을 해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져서 고민을 하다가 안 샀습니다. 원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둘다 그냥 사서 보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리고 좀 비싼 것도 있고, 예. 좀 비싼 것도 있죠. 비싸고 구성품이 좀안 좋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여러 상황을 봤죠. 예, 환세치어전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팬심 좀 더하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창세기전은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근데 분명 내 기억에는 창세기전 2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상자가 있는 그런 마을들이 꽤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없었구나. 뭐가 있는 데가 없네. 아, 파파는 가성비가 좋대요? 그래요? 자, 어쨌든 새로운 마을 무기점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 뭐죠? 수련창. 아, 이런 수련 시리즈들. 저런 것들이 좀 버프를 받아야, 그래야 좀 쓰이던가 할 텐데, 쓸모가 없죠. 여긴 그냥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단도류들, 요런 것들이 좀 다르다 정도? 여기는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배탈수 있는 마을인가? 어? 왜 문에 박혀 있어? 장식인가? 너왜 문에 박혀 있니? 뭐니? 못 들어가네? 나온다. 뭐야? 왜 그러고 있었지? 뭐지? 여기 뭐 숨겨놨나? 예, 벽에 사람이 박혀 있었어요. 예. 뭐야? 깜짝 놀랐네. 뭐 버그인 줄 알았네, 순간. 문이랑 뭐 이동 데이터가 낑겨서 버그난 건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아이템 하나도 없네. 저기서부터 시작하나 보구나, 저 친구는. 자, 이 다리 마을은 그냥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비 좀덜 샀으면 사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별건 딱히 없는 것 같고, 배를 타는 곳도 아니고요, 애초에. 그래요, 그냥 들렸다 가는 마을인가 봅니다. 나갑시다. 달인 마을, 예. 좀 뭔가를 달이죠, 예. 다림질 기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마을입니다. 뭔가 자꾸 달인데요, 예. 애쉬탄강? 설마 강전투? 좀 싫은데? 아, 비까지 와. 아, 비, 강, 와, 최악이야. 아뮬렛. 그리고, 암흑 기사들. 암흑, 그, 마법사. 반지 하나. 수병. 어허. 쪽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조금 답답한 맵이네요. 그래서, 뭔가 비룡을 탈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이런 애들. 사드 이런 애들. 제대로 날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다이커스 필살기를 들어왔을 때 바로 보려고 그랬는데 못 보겠는데, 이거. 일단은 요 버전이 진짜 짜잘한 애들은 그냥 텀만 잡아먹을 뿐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애들만 배치를 딱딱 하겠습니다. 요 버전은 뭔가 스캠을 할수 있게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비가 그치는 걸 상정해서 이 미카엘 같은 이런 애들은 배치를 하고, 지금은 의미 없지만 까메오도 들어왔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케빈은 안 박을게요. 사이브리드, 사이렌 이런 애들은 다이커스. 그리고 요런 비병, 여기서는 이 종족 이름 뭐라고 불렀었더라? 신디. 요렇게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오케이. 발탄, 맞네. 발탄족. 아군의 진군을 방해하는 제국의 유격대를 전멸시킨다. 제국군 유격대로군요. 이런 내류까지 들어오다니. 최근 아스타니아의 경계가 허술해진 것일까요? 어쨌든 그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테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기 계시는구나. 따로 개별 작전하고 계시네. 아까 쭉 둘러볼 때안 보여가지고 몰랐는데 못 찾았구나, 내가. 자, 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그리고 신디는 이렇게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기까지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법사한테 워프 추가된 거,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창세전 다른 시리즈에서는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없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발탄 쪽은 날아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로카르노. 빰빠라라라람. 진짜 그러네. 템페스트의 발키리 아머. 그런 것도 되게 귀한 거였고요. 아, 그러네. 거기서는 적으로 몇명 나왔네. 맞네. 근데 서풍에서도 못본것 같고. 자, 랜담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다시피 랜덤으로 결정한 친구가 저렇게 파티에 들어와 있고요. 이따 한번 써보죠. 근데 랜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초필을 쓸수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초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다이커스가 1125네요. 얘 뭐야, 왜 이렇게 옵션이 좋아졌죠? TP는 162고. 공격력도 높아 보이고, 공격력은 원래 높았긴 했는데, 스탯이 전체적으로 다 강해 보이네. 초가 있죠? 그리고, 그, 뭐냐, 이 도끼병 특유의 회, 뭐, 공, 아니, 광, 그런 것도 있고, 격. 그리고, 요게 이제, 버서크 화였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이어 블레이드. 어쨌든 발탄족도 이곳에 있는 적군에는 머맨족들이 있는 것 같군요. QSC가 따라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부터는 저도 다갈 용병대의 일원이니 당연한 일이죠. 용병대에 들어온 걸 환영하네, GS군. 라고 하는데 랜담 너무 젊어졌잖아. 아, 랜담님과는 이미 인사를 나누셨던가요? 그러고 보니 용병대 대장이신 랜담님과는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군요. 드라우프니르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용병대가 험한 임무를 맡아주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험한 일을 시키기 위해 용병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보수도 높지 않습니까? 라고 꼭 딴지를 거는 로카르노. 어쨌든 랜담 막 저런 애들, 저런 애들도 이제 아마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게임의 전체적인 일러스트 변경된 게 창세전 포커를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랜덤이 굉장히 젊어졌네요. 그냥 중년 그 자체였는데. 왜 저렇게 젊어졌대야? 아, 그리고 맞아, 맞아. 까메오 들어왔으니까 한번 문장 봐야죠, 예. 요렇게 문장이 333. 야, 멋있다. 삼삼하다. 근데 일러스트 진짜 느낌 확 다르네요. 저게 맞지, 예, 저게 맞지. 여기서 하고, 아, MP가 700, 700, 무려 700. 네, CD를 갖고는 있지만, CD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딱 혼각인데요, 혼각. 근데 이 물과 비와 이런 상태에서 쓸수 있을까? 되네. 요. GS 웬일이야? 이게 된다고? 일단 AI 상태가 풀렸네요. 그리고 어디 보자. 저렇게 있다라. 아, 오랜만에 또 블리자드 스탑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래, 조엘한테. 조엘은 TP가 너무 낮아요. 자, 쉬시고 B 그칠 때까지. 랜덤은 일단 창병이고 요런 상태고요. 스탯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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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 속의 랜덤과 너무 다르네. 너무 다르잖아. 이것도 창포 일러스트인가? 일단 그 일러스트 풍 그런 느낌은 그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 아유, 뭔가 역시 나는 창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도끼 필살기들은 뭐 격, 회, 뭐 살, 격, 살, 회, 광, 그리고 초 요렇게 있는데요. 격은 순간 공증을 걸어주고요. 네, 공격력 증가 버프. 그리고 회 같은 경우는 약간 파의 좀 작은 버전. 그리고 광, 아니다, 반대인가?
광이 그 주변 약간 파랑 조금 작은 그런 거였고, 회. 그럼 회가 뭐더라? 회가 아마 비 같은 거, 원거리. 그랬던 거 같고, 써봐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맞네, 맞네. 가물가물했는데요. 저게 이제 도끼 버전 비 같은 거고, 광이 약간 파 같은 주변. 근데 조금 범위 좁음. 그리고 초필살기는 이제 저 친구의 고유 초필살기인데, 이따 비가 그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회오리빠랑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로카르노 괜히 일로 왔나? 밑으로 좀갈걸 그랬나? 그러게요. 타겟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내리꽂아버리네요, 앞으로. 역시 뭔가 도끼병들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말을. 버서크도 있고, 예, 컨트롤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이단아들 느낌. 빠빠바바바밤. 빠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자, 비가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오래가네. 아, 삐약삐약. 아하. 그러네요. 예, 피격음이 약간 삐약삐약 소리네. 예. 초딩 때그 학교 앞에서 팔던, 예, 병아리 소리네. 이올린 병아리였네. 자, 랜덤 한번 스킬 써볼까요? 연! 딜은 요렇게 374.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일러스타 뜰 때마다 적응이 조금 안 되는 랜덤이었습니다. 아, 역시 한칸 가지고도 바로 TP가 떨어져 버리는 클래스. 다이커스 왕자님! 혼자만 일러스트 옛날 거니까 되게 약간 위화감이 크다. 아, 요렇게 듀에스도 사람 다워졌습니다. 전직도 많이 했고. 아, 원래 이미지요? 원래 이미지는 그냥 뭐랄까, 용병 그 자체. 그왜 만화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베테랑 용병 막 그런 느낌의 캐릭터도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아, 검색이요? 예, 뭐 그러셔도 좋고. 어쨌든 저 느낌이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에꾸눈의 뭔가 엄청 오랜 시간 용병으로서 활동을 해온 그런 느낌의 이미지인데, 아마 저 느낌이랑은 확 다를 거예요. 으잇! 따라간! 자, 요 상태에서도 이제 인물들이 좀 뭔가 네임드처럼 보이는 뭐 다이커스라든가 뭐 사드 막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실버 에로 애들은 요렇게 된다 하더라도 뭔가 이 게임의 스토리상 나중까지 특별하게 키워야 될 만한 애들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뭐랄까 좀 설렁설렁 해도 됩니다. 설렁설렁. 그러니까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다 보조해주고 턴 넘기고 막피 빼주고 막 계산하고 막 실패하면 로드하고 막 그런 짓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렁설렁 설렁탕. 어쨌든 간에 비가 그치면 빨리 그 다이커스 초피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비가 몇 턴에 그칠라나? 그치는 건 애초에 맞나? 크크. 예상대로 실버 에로 녀석들이 나타났군.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서 적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이곳에서 최대한 적을 묶어놓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게나. 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이커스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뭐야? GS한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뭐더라? 일단 직업은 바뀌진 않았고. 저게 뭐더라?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댕겨? 이게 뭐지? 아, 그 머맨들이 쓰는 기술이에요? 물속에서 쓰는 광역기? 그래요? 오, 뭐야? 왜 저기 붙어 있어? 앞에 적이 있으면은 쓸수 있는 건가? GS도? 그러네, GS 이제 저렇게 잡은 상대의 기술을 흡수하네. 예, 아가미도 있고. 그러네. 몰랐네. 역시 탈인간급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게요. 예.
근데 설정상 그래도 될것 같아요, 뭔가. GS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상 모든 걸다 섭렵하고, 방금 말했던 대로 탈인간급에다가 다 흡수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원래는 있던 기능이 아닌데, 저게.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아쿠아맨. 어쨌든 이따가 한번 저기 가까이 있을 땐 써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전저 밑에 것들은 초필로 해보고 싶은데 비안 그칠라나? 여기서 좀 존버해보겠습니다. 비가 그칠지도 모르니까. 일단 아이템 하나 먹고, 자, 창고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소호의 반지. 경험치. 아, 59레벨. 오케이, 레벨업. 좋습니다. 아마 초기화가 되거나, 뭐, 각성이 되거나, 뭐 그런 게각 캐릭터들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문장은 이어지거든요? 뭐, 무슨 문장을 익혀놨다. 막 그런 건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작업이나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봤자, 뭔가 크게 이득 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참, 미묘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엘 키우기, 라시드 키우기, 그런 거밖에는 이제 파고들 만한 요소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득하게 하긴 재밌는데, 예. 진득하게 하고, 뭐, 다른 직업으로도 해보고, 뭐, 헌터로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건 재밌는데, 뭔가, 특수하게 파고들 만한, 그런 건 크게 없는 듯? 아, 힐러로 회복 보조 문장, 아, 회복 쪽? 아, 이거 가까이 가도 써지는 건 아닌가 보네. 그냥 버그로 잠깐, 아이콘만 생겼다든가.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빠빠라바라밤. 저게 이제 완전히 딱한칸 위치로 붙어서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왠지 안 써지는 느낌.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참고로, 모랄. 모랄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 사기가 있잖아요. 요렇게 표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딱딱 그냥 100, 100.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퍼센테이지로 같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최대 150까지. 그리고 최소 50까지. 그래서, 이제, 최대로 깎였을 때, 그럴 때 이제 아군의 전체 공격력이 50%가 되는 거고, 최대로 올랐을 때는 아군 전체 공격력이 150%가 되는 거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렇게 뭔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저런 애들은 사실 듀란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면은, 도움은 되거든요? 아, 패치에서는 120에서 80으로 조절했구나. 아, 그래요. 원래 그 아까 말했던 50과 150은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 수정을 했나 봐요. 그렇구만. 자, 회오리를 다시 한번 딱 붙어서 써볼게요. 아, 그래서 회전이 어렵다? 아, 써지긴 하네. 근데, 뭐야, 저 스킬. 저 스킬은 머맨들이 쓰나? 평소에? 되게 허무맹랑한 스킬이네. 약간 물장구 치는 것 같았어요, 방금. 네, 귀여웠어요. 네. 물장구 치면서 막 주변을 물 뿌리면서 노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아, 이제 구름이 걷히는군요. 드디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TP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특히나 이런 발탄족들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확 늘어났죠? 아이고, 눈이 막 아파요, 허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보자. 자, 다이커스. 일단 TP가 아마 아까 봤을 때 160대인가 그랬었죠? 그러면은 내려가서 한번 모으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시고, 다이커스 초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머맨들 행동력 되게 낮네요. 자, 파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내려가서, 아, 몇이더라? 179. 아, 한 칸, 야, 뭐야, 1만 더 높았으면은 바로 쓸 수도 있었네. 빠빠바바바바. 아, 반격하는구나. 아, 처음부터 연쓸 걸. 아파라. 아, 다이커스 거는 바라고 될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저 마법사 불안하네. 세이브 한번 하고,
좀 더 극적인 연출 위해서 가서 뚜까 맞겠습니다. 아이, 한 칸 더 가. 확실하게. 이제부터 법사들 기 모으고, 마찬가지. 모으고. 일단 법사가 좀 불안해서, 퀵세이브를 했으니까, 만에 하나 뭔가 이상사태가 발생되면은, 로드를 합시다. 소경은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구만. 연! 이렇게 발탄족은 뭔가 연을 쓰는 게 내리 찍는 느낌. 위에서 내리 찍는 그런 느낌. 예, 수병 상대하려니까 전체적으로 불편하구만. 쉴드까지. 아니지, 쉴드가 아니죠, 저건. 저건 그거죠. 저 법사가 이제 아군들한테 다 버프를 준 거죠. 속성 검. 야, 70? 랩대가 높은 지휘관이 하나 있었구나. 아, 이거 평타 칠걸. 피 조금 남은 거였는데. 자, 다이커스 초필은 봐야죠. 이대로 끝낼 수 없죠. 그리고 우리 까메오님 못 볼라나? 연! 400, 야, 딜 좋다. 랜덤이 좋긴 좋아. 에리 같은 애들은 약간 밑상인데 랜덤은 좋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못 본 것들을 봐야 될 테니까 파워 썬더 또는 그 문라이트, 문라이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모아서 문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를 쓰면 이제 문란해진다고. 예. 자, 그리고 다이커스 초필 쌓기. 이렇게 주변으로 회오리 바람이 일으키면서 이렇게 도는데, 다이커스 강화 많이 됐네요. 원작에서도 원래 셌거든요. 원래 이제 그 마장기 상대로도 저런 걸 쓰면은 딜이 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1600, 요 정도로 뜨는 정도면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탯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필살기 자체를 좀 건드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강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범위는 좁은데 그래도 1600이면은 예, 어마어마하네요. 1600 딜이라 엄청나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내기 전에 문라이트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동이었나? 전멸인가? 전멸. 그러면 저거 냅둬야겠다. 일단은 기 모으기 전에 잡지 않도록 조심해서 방치를 해야겠습니다. 다들 쉬고. 아, 그러네요. 무신멸레옥을 우리가 잠깐 써볼 수 있는 체험판 그런 느낌이네, 거의. 그러네, 맞네. 따라라라라란. 아유, 기 모으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 예, ICO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됐고, 오케이. 자, 문라이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7단계, 요거. 근데 얼음 계열은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작하고 나서 1단계도 못 봤는데 바로 처음 보는 게 3단계네. 우리 대마법사님께서 저렇게 쓰시는 3단계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1, 2단계도 못 봤는데. 빠바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왜 이렇게 약해요? 저 녀석이 법사라서 마방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향이 된 것도 있고. 자,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주면 1100. 자, 이제 아스타니아 성으로 가서 공황폐하를 뵙도록 합시다. 공황폐하. 아스타니아 공황이 누구였더라? 캐슬 오브 아스타니아. 아, 버그 벌레. 그렇구만. 자, 이렇게 아스타니아 성에 왔습니다. 오, 좀 있어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공황폐하. 오, 이울린 왕녀님이시군요. 최근에 비프로스트에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GS님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그보다도 제국군 유격대가 출몰한다던데.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아시다시피 세국군은 우리나라와 펜드레온 사이에 요새를 건설한 이후 때때로 유격대를 파견하여 마을을 습격하거나 아군을 정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만, 아군도 요새 경비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자 그 횟수는 최근 크게 격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군의 초계 부대와 초우한 제국 유격 부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규모로 현재 아스타니아 전역은 발칵 뒤집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템플러들은 국경 수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초계 부대들만이 그들을 막아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올리님의 부대가 그들을 섬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라프니르님도 이번 제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그들의 목표는 태양의 신전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초계 부대가 그들을 발견한 것도 그 금방이었군요. 어쨌든 몇 명의 가드들을 딸려 보내드릴 테니 저희를 대신해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 태양의 신전. 근데 그 전에 마을이 있네요? 마을은 가봐야지. 아마 이 시점에서 뭐 바람의 반지 그런 것들을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게요, 에리도 얼마나 얌생이처럼 바뀌었을지 보고 싶었는데 똑같네요. 뭔가 랜덤 에리, 성향과 맞충성도 막 그런 건 다른데, 그래도 둘 다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임무 수행지였구나. 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도 강제 선라이트를 어떻게든 다 잡아보려고, 다 그냥 살려보려고 했었던 거기구나. 지금은 아무래도 힘들겠지. 이올린 GS 뭐 어떻게든 워프나 날아서 그렇게 해서 좀 살려는 보겠는데 힘들 거예요 아마. 랜담, 나이커스, 까메오, 신디, 조엘은 그냥 약간 정, 그리고 미카엘. 요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쉬어. 마을에 침입한 제국군을 격퇴한다. 야, 사람 살려요! 크크, 설앗!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후후후,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야! 저런... 후후, 다음 곳으로 가볼까? 제국군이군요. 잔인한 녀석들, 민간인들까지. 어째서 이런 작은 마을까지 습격하는 것이지? 우리의 발을 묶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군대는 미끼일 뿐이고 본대는 태양의 신전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했을 말이 맞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이곳에 적을 격파하고 추격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기도, 마법사 군단, 그런 애들로 어떻게든 막 다 살려보려고 막 죽어라 로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요 버전 같은 경우는 전체 마법 자체가 너무 약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건 힘들 거고, 최대한 이런 워프 막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긴 하겠는데 아마 많이 못 살릴 거예요. 아마 다 죽을지도? 많이 못 살리긴커녕 하나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아, 왕녀님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우리 왕녀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예. 복수의 여신이라서 그럴지도? 자, 이렇게 마을 경비대가 대처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역부족이죠. 야게야게 막 할배들, 마을 처녀 이런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반 잡조를 한 방에 보내지 못하네. 야게야게 엑스칼리버가 아깝다. 자, 랜덤 쭉쭉 여기서 이런 애들은 좀 버리고 그냥 갔으면은 태양의 신전까지 빨리빨리 갔을텐데, 여기서 이렇게 발이 잡혀가지고 딴따라다라단.
따라단 따라단 따란. 자, 역시나 워프를 열심히 써가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가 이게 고도가 같아야 됐었던가? 약간 던전의 그 벽 뚫기 그런 건 되는데 언덕 오르기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네. 이거 그 아 일단 TP가 안 되네. 저렇게 AI 아군이 오 이거 오랜만이다. 데스 있을 때 뚫어지든가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데스를 보는 건 오랜만이네요. 예. 데스가 다 데스. 빠바빠밤 빰빠라바라밤. 솔직히 이런 날개 달린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오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희한해요. 이게 안 보일 뿐이지 되긴 되든가? 일단 가봐야겠다. 가봐야 알겠어요. 아이고 저런 마을에 어르신이 저런 저런 아가씨. 어렸을 때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었던 예. 항상 아가씨라고 불렀었던 아가씨. 격퇴네? 어허 아유 길도 좁아가지고 이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다리도 짧다. 자 열심히 따라갑시다. 애들이 다들 평소에 행군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리들이 다들 허약해요. 하나 더 두 개 더. 오케이 GS가 그나마 워프 때문에 네, 사람 구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요. 이런 애들이 하나라도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최대한 살려는 보겠습니다. 살려봤자 뭐 보너스 같은 건 없거든요. 다른 게임 중에 이런 데서 뭐 마을 사람을 뭐 한 명 살리면 뭐 세 명 이상 살리면 무슨 아이템 막 그런 걸 주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천지 파열무요? 그건 지나갔습니다. 예. 그건 조금 전에 지나갔고 아 넘을 수 있는 게 맞네요. 예. 아까 말했다시피 안 보이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표기가 안 되는데 넘을 수 있는 게 맞네. 다행이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더 살릴 수 있겠어요? 아 X반도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X반도 천지 파열무는 반대입니다. 예. 빠바바바밤. 어우야 GS가 몸빵해줘도 저런 잡종을 상대로 아프다. 방어가 높거나 그러진 않나봐. 잠깐만 마법부터. 자 문라이트는 봤으니까 파워 썬더 진격 계열 3단계 7레벨의 3단계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썬더. 솔직히 근데 썬더는 좀 비슷함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힘을 좀 써주셨고 그리고 아 아직이네. 오케이 한 번 더. 빰빠라바라밤. 자 또 GS를 어디에 보낼까. 이쪽 둘 이쪽도 둘. 자 구조활동하러 사람이 있는 곳에 보내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문장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냥 1단계로 쓰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잘 뜨는 것 같네요. 확실히. 다다다다다다단 다다단. 근데 카슈타르 같은 경우는 뭔가 여기서 나오는 설정이라든가 뭐 잠재된 힘 뭐 그런거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차기작에서 한 번쯤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안됐네. 뭔가 서풍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 번쯤은 얼굴 좀 비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애가 불쌍하네요. 여기서만 쓰이고 딱 진짜 차기작을 위한 뭔가 떡밥 설정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등장을 안 해가지고 불쌍하게 됐구만. 메디치 스승이에요. 예.
그렇구만. 그래도 근데 직접 나와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불쌍합니다. 자, 여기서 썬라이트 쓸게요. 역시 마법은 썬라이트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35의 데미지를 줬을 겁니다. 원작에서는 꽤나 강력한 그런 마법이었지만 유저 패치판에서는 문장 초급의 썬라이트가 한 30댐 정도 줘요. 30에서 35. 저 친구들 제외하고 다 잡았네, 그래도. 저 아래 둘 저게 어디지? 저따 하나 보내야겠다. 저기 어디임? 여긴가?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빰빠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밤. 여기도 원래 아까 그 마법사들, 그런 애들과 쓸모없는 애들 다싹다 고용해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다 밀려가지고 몽크로 전식시키고 죽어라 그냥 첫 턴에 기도 한네번 띄우고 막 그러면은 다 살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고 그런 전투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쉽게도 그 마법의 데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안 돼요. 드디어 모았네. 자, 파워 썬더 2단계죠? 예, 2단계 썬더랑 아까 그 3단계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2단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격 계열은 2단계랑 3단계랑 연출 같네요. 예. 혹시 뭐 횟수가 저 굵은 줄기 저거 횟수가 한번 정도 추가됐을까 싶었는데 그냥 같네 이건. 썬라이트랑 마찬가지네. 썬라이트도 이제 2단계랑 3단계랑 같은데 다 다른 것도 있고 일부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 처리했고요. 자, 구해줬으니까 한번 들어와 볼까? 은인에게 갚아라. 뭐였지? 그릭시티? 아, 그릭 요거트. 그리크시티, 그리크시티. 자, 이 마을엔 뭐가 있을까요? 좀 상점 같은데, 그런 데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관 있고요. 여기서 뭐 휴식을 해가지고 HP를 전체적으로 채울 수도 있고, 좀 뭔가 임무가 고대다, 거세다. 그럴 때는 중간에 여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무기점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러나 내용물은 뭐 그냥저냥 그러네요. 이런 데서 이제 궁근일 그런 거 팔면은 아 파네요. 예, 궁근일. 이거 그대로네. 나 막았을 줄 알았는데. 뜬금 진짜 사리사다. 좋은 창 많이 파네 여기. 드래곤 버스터. 이것도 슈리 필살기 쓰는 창인데 그냥 팔아요. 궁근일 드래곤 버스터 이런 거는 안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벤트 없어도 바로 초필 볼수 있었죠? 한번 사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 쪽에, 잠깐만. 아, 합류를 했구나. 다행이다. 어디 보자. 원래 쓰고 있던 게 사리사다. 데미지는 떨어집니다. 예. 요게 이제 77이라서 데미지는 떨어지는데, 초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데미지를, 봉군일 데미지를 한, 15 정도만 올렸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애매해요. 솔직히 초피를 안볼 거면은 그냥 안 쓰는 게더 좋아가지고 좀 밸런스가 이상합니다, 저거. 그렇다고 초필이 막 멸살지옥권 같은 그런 느낌의 스킬도 아니고 그 정도 급이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 급도 아니고 물론 이 유저 패치판에서는 뭐 강화를 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거는 되게 애매한? 애매한 입지인 것 같습니다. 일로 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따라단. 빰빰빰빰빰빰. 따라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태양의 신전.
어딨지? 태양의 신전. 여깄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원래 궁근이를 얻던가? 막 이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뭐 피라미드, 번전 막 이런? 그죠, 예. 그냥 뭐 미리 살짝 빨리 산 셈이네. 그쵸, 예, 여기였던 것 같아. 조금 더 빨리 보는 비용 1,000원 그런 셈이네. 어디보자. 신상 같은 게 막 있고요. 오, 뭔가 초대 용사님 약간 그런 느낌? 벽화가 이렇게 나름 느낌이 있었구나. 그리고 무슨 뭐 태양성 막 그런 거 얻으러 나중에 왔었어야 됐었고. 어디보자. 요번에도 뭐 비스무리하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치 휴리 같아가지고 여기다 드래곤버스터를 끼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이커스. 우리 아저씨랑 이렇게 다 이제 올스타팀 예전 멤버 다 그대로, 용병 제외. 근데 여기에 용병 아까 고용할 수 있는 애들 싹 고용했다 치면은 요렇게 한참 내려왔을 텐데. 이 게임이 간만에 보니까 참 캐릭터가 많긴 하네요. 예. 인물들이 많긴 해. 따라다다다다단. 그리고 조엘은 역시 정. 이제 얘네 둘도 빼고 레이몬드, 데니스 필요 없고 듀란, 로카르노, 라시드. 오케이, 요렇게 태양의 신전에 침입한 제국군의 파괴신상 탈출을 전력으로 저지한다. 한조님은 이미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암흑마법사.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실버에로 놈들을 기다리면 되겠군. 그렇지만 이곳의 정령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할 수 없다. 어서 정령들을 격파한 후에 매복하도록 하자. 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일단 잡졸들인데 GS는 아퍼. GS는 방어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아파요. 빰빠바밤. 일단 대기. 쭉 오면은 한 큐에 잡고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일러스트 바뀐 게 너무 쫄타구들이 잘나졌다. 전체적으로 너무 쫄병들이, 뭐 기사, 장군 막 이런 애들 네임드가 아닌 그런 애들이 너무 잘나졌는데. 아, 이거 언제 올리냐 진짜. 바반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바로 써야 되는데 바반이 안 나와가지고. 크리 이놈들이 언데드였다면 크리가 딱 잘 맞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케이, 조엘도 이제 많이 세졌네. 예. 확실히 박박하네. 자, 그래서 150. 랜덤 거는 몇 수로 돼 있으려나? 되나 보다. 근데 아쉽게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못 보기 하겠는데. 랜덤 거는 한 140? 뭐 그런가 보네. 된다. 요런 스킬 739인가요? 739인지 789인지 어쨌든 요런 스킬이었습니다. 제국군이군요. 녀석들이 노린 것은 역시 태양의 신전이었군. 이곳에 있는 스켈톤들은 회복 마법의 턴언데드나 은으로 된 병기를 공격하면 됩니다. 실버 소드 같은 건 말인가요? 이올리님의 엑스칼리버도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게 개별기인 거는 조금 아쉬운데 확실히 능력은 TP 대비 굉장히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원래에서 원본에서는 200에서 300. 그러면 많이 올랐네. 거의 뭐 두 배 강화됐네. 좋네, 그럼. 확실히 좋아졌네. 빰빠라바라밤. 근데 저 정도는 돼야 맞지. 저 정도는 돼야 쓸맛이 나죠. 막 이올린 같은 애들은 그냥 연 써도 저 정도는 충분히 뜨는데, 원본에서는 연과는 별 차이가 없는 스킬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무기 성능도 구리고 필살기도 구리고. 예, 그래서 쓸 일이 없었죠.
멋은 있는데 슈리도 마찬가지. 슈리 그 드래곤 버스터요. 드래곤 버스터 그거 들고 쓰는 것도 멋은 있는데 참쓸 일이 없고, 그런 것들을 유저 패치로 살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빰빠바바바밤. 얼굴이 좋았다. 그래요? 그랬나? 저는 그 옛날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초록머리들은 좀다 약간 불호라서 저는 좀 별로였음. 머리가 초록색이라니 좀 그랬어요. 여기는 살살 접근해야겠다. 천천히 가야지. 자, 이렇게 잡고 천천히 올라갑시다. 한번 더. GSP가 은근히 많이 달았네. 이쪽에는 그 제국군이 없구나. 두번 더. 한번 더. 자, 일단 정령이 지금 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얼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얼음. 아이고. 대쉬 한번 하고. 대쉬 두 번. 오케이, 쉬시고. 슈리를 잘 키우면은 매턴 초필이 가능해서 비주류 중에서는 제일 쓸만하다. 그렇구만. 비주류 중에서는 한번 회복하고. 볼트요? 아하, 볼트요. 그런 어린 애들은 괜찮습니다. 예. 어린 애들은 이제 파릇파릇한 자라날 새싹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대로 키우는 법이 잘안 알려져 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가요? 슈리를 키우는 뭔가 특수한, 특별한 방법 그런 게 있었던가요? 약간 그런 건가? 혹시 후반부에 나오는 반복되는 던전을 최대한 활용해라. 약간 그런? 아, 전직 트리가 좀 특수한가 보구나. 레인저, 아, 그러니까 직업 성장률을 고려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레인저 쪽을 타고 거기서 올려야 된다. 아, 그러면 확실히 잘안 알려질 법하네. 아무래도 직업 성장률을 고려해서 스탯을 맞추는 유저들은 진짜 고인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히 안 알려질 법하네요. 그렇구만. 아이시온. 전 아이시온이 반대로 싫었는데. 너무 아재라서. 어우, 크리티컬. 다이커스. 다이스키가 생각나는 다이커스. 다이커스, 다이스키. 빰빠바바밤. 자, 여기서는 슬라이트. 그러고 보니까 커스 한번 써보고 싶다. 이펙트 같은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간만에 하다 보니까 저런 커스 이펙트 저런 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저런 거는 뭐 디아블로 막 그런 급은 돼야 쓸라나? 나중에 적한테서 좀볼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혹시 모르는 멜트 아이템 분자들은 다 죽었. 아, 네, 소화는 아직 안 돼요. 아마 클로토 같은 애들이 들어올 때 그때쯤에 슬슬 볼수 있지 않을까. 모으고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근데 조엘 비주얼 이러니까 뭔가 그 다이커스 같은 그런 뭐 버서커 애들 그런 종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얘왜 워프 내두고 대쉬를. 아, 지금 누가 있나요? 있었어요? 아, 하긴 아까 용병 애들 다 놓고 왔으니까 그중에 하나쯤은 있었을 수 있었겠다. 썬더 잘 지져주고 40 정도. 그리고 우리 까메오 한번더 모으시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완전 소환 계열 그쪽이 클로토인 거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사람 안다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각자 속성에 따로 있었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완전 잊고 있었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완전 잊고 있었는데. 맞네. 그런 것들 있지. 잠깐만요. 여기 사람 한다, 말이드, 이런 것들. 맞아, 맞아. 쓰질 않으니까, 완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니까. 그냥 순전히 클로토 거, 막 그런 거, 그런 특수 소환, 그런 걸 잊고 있었네요. 아니,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순전히 그런 것만 딱 생각하고 있었네. 따라란, 따라란. 예. 그래서 활용은 최소 만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대기. 교회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리고 랜덤. 아니야, 여기서 직진. 그러게요, 이 파괴 신상은 대체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오. 역시 이렇게 TP 낮은 초필들은, 이런 식으로 쓰기 좋아요. 보통 이제 초필을 뭔가 행동을 한 다음에 쓴다는 거는 진짜 후반. 뭐 흑태자라든가, 뭐 카이스,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제대로 조정하고 나서부터일 텐데, 이렇게 좀 뭐랄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참 편해. 따라라라. 디스 받은 상? 뭐가 어떤 거요? 뭐 여기? 아니면은 어디 보자. 아, 요거. 그러네. 그 모습이 딱그이 2에 2에 제일 마지막에 신들 쭉 나오는 거기 영상 중에 하나네. 요것도 문라이트를 쓰겠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이제 파티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걸 컷했네. 이러면 아마 잡다구리는 다 잡은 것 같고, 한 마리 남았구나. 저 누구 주지? 어디 보자. GS 줘야겠다. 우리 편의점 항상 알바하느라 힘들 텐데. 자, 저 칼은 안 먹을게요. 예, 소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쓸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싹 잡았고요. 이제 밑으로, 원래는 이제 회복을 해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서 내려와야겠지만, 그냥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갑시다. 자, 보자. 여긴 뭐가 있나. 아, 공군이 여기 있네. 저기 가서 이제 랜덤이 각성을 하는, 한조 있고. 근데 한조는 아마 안 싸우고 바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강화된 용병, 아니 용병이래, 용화병 그런 느낌 있고, 암흑마법사랑 윗길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아이템 하나. 오케이. 이올린. 우리 휴리처럼 생긴 미카엘. 까메오. 빠빠바바바밤. 이렇게 3인방은 항상 뒤에 서 있으시고, 나이커스, GS. 어디 보자. 랜덤. 그리고 조엘. 역시 요번에도 요렇게만 딱 하겠습니다. 풀탐을 위해서. 자,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 추격자들 교란하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파괴 신상을 찾으러 가볼까? 라고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역시 길을 모아야 합니다. 길을 모읍시다. GS가 여기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여기 가서 워프하면 딱 좋은데, 저길 또 다른 캐릭터들로 갔다가 나오려면은 그게 또 은근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다른 애들은 턴 잡은 게 없죠. 없고. 일단 가보자. 공근이 일은 이미 마을에서 사왔어요. 저도 좀 뭔가
더 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못 얻은 사람은 거기서 살아, 약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 오기도 전이더라고요. 오기 전에 그냥 마을에서 팔길래 그거 이미 사왔습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그냥 마을에서 파는 대신에 이 뒤다, 그러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못 먹은 사람들 사라, 그냥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냥 여기 오기도 전에 팔더라고요. 약간 그 배치를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희한해. 조엘, 조엘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왼쪽은 그냥 다이커스를 보내겠습니다. 과금 게임. 저런, 나는 과금을 했네. 빨리 쓰려고. 하긴 모바일 게임도 그렇죠. 예. 빨리 강해지려면 캐릭터 많이 뽑아가지고 장비도 뽑고. 예. 그렇긴 하지. 평타 20. 열. 딜 왜 저래. 도끼가 이제 박쥐류들한테 잘 안 들어가나 보구나. 아, 그러게요. 이올린도 TP 좀 올리려면은 좀 경험치를 주긴 줘야 될 텐데 말이죠. 소프트맥스 하는 게 다 그렇죠. 흐, 늘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님 늘 화이팅이에요. 아유, 우리 유월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유, 괜히 가서 두 대 맞았네. 빠바밤, 빠바밤, 빠밤. 야, 다이커스는 박쥐한테 진짜 약하다. 때릴 땐 막 한 자리, 맞을 땐 100 이상. 저 박쥐 모임? 그러게요, 그냥 박쥐 아닌가 봐요. 예, 흡혈 박쥐 맞네, 진짜로. 그냥 초필석. 야, 근데 못 잡았어. 엄청 강하다. 강력한 박쥐다. 아, 뭐야, 여기 못 가네? 박쥐 공포증. 아, 그걸 내가 또 모르고 다이커스를 고생시켰네. 그런 게 있었네. 한 번 더. 일단 해골 마무리하고, 이쪽에 GS만 보내긴 조금 힘들겠죠? 미리 가서 조금 어그로라도 끌어오고, 요쯤에 가 계시고, 두 번. 자, 랜덤 그냥 살짝, 양념만. 살짝. 살살. 오케이. 우리 왕년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던전 어딘가에는 샤크의 힘이 봉인된 궁근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에게 궁근 일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샤크의 힘? 샤크? 샤크발이 아니고? 상어인가요? 샤크가 누구야? 샤크발이면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상어인가요? 웬 샤크? 잠깐만, 론나리트 쓰면은 혹시 아니지? 오케이. 그리고 속성은 다 맞나? 뭐 물정 막 그런 거 없죠? 오케이. 아, 아기 상어. 그랬네. 진짜 상어. 그렇게요. 상어의 힘이라. 참 희한한 설정이야. 유저 패치 버전은 숨겨진 아이템 삼색 스킬 없이도 화면에 표시됩니까? 네,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편의성 위주의 업데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됩니다. 예. 아우, 레벨만 더럽게 높고 잡기가 힘드네. 이런 건 이제 주로 마법인데, 이런 일반 전사들이 와가지고 힘드네. 여기서 존버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올린 왕년님 경험치 드려서
조금 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 올라가는 게 힘드네요. 빰빠라바라밤. 그리고 랜덤 먹었을 때 그 대사 포토 한번 보기 위해서 랜덤한테 그 궁근이 쪽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크리 좋아요. 자, 다 모으셨나? 아, 아직도 멀었어? 이쪽은 끝났네. 역시 썬라이트. 이 썬라이트가 2단계 회복만, 아니 뭐야, 문장만 됐으면은 회복도 딱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1단계라서 어디 좀 회복 마법 문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직을 한번 거쳤다 오면 좋겠는데. 141.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써. 야, 근데 거의 딱댐이네. 거기다 자기 데미지 100이라니, 와, 아프다. 자, 딜이 이게 조엘 가지고는, 역시 마법을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잘 버틸 수 있으려나? 박쥐들 따위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여기 많이 얼긴 얼었는데, 이 녀석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올린을 접근시키기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한 번 더 얼린 다음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거의 뭐 랜덤이 잡아야겠네요, 조필로. 저걸 다 이올린한테 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까, 차라리 좀 늦더라도. 이올린도 결국 이 실버 에로 팀을 계속해서 쓰려면은, 90이죠. 계속해서 쓰려면은 얘도 조필을 한 번에 쓰긴 써야 될 텐데, 아, 근데 저 처리해두고 싶어. 가자. 아, 잠깐만요. 퀵세이브 한번 하고. 랜덤이 일단 대사 준비하고 여기 가있기만 하고 이올린 출격. 빠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자,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예, 그냥 별일 없길 바랍니다. 다 됐구나. 역시나 썬더. 일단 행동이 되는 거는 잡졸 하나랑 저 법사 하나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컴퓨즈 걸렸네? 언제 이렇게 됐대? 이거 다이커스 재수 없으면 죽겠다. 빠져 있어야겠다. 근데 그럼 조엘이 죽겠는데? 조엘 미안하다. 도망간다. 그러게, 흡혈박쥐가 저렇게 컴퓨즈도 썼었네요.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런 것도 할 줄 알았네. 한 번 더 여기서 쉬시고 회복 좀 하시고 아마겟돈을 쓰셨네요. 예. 이야, 역시 암흑 마법사라서 그런지 암흑 계열 문장 자체는 높았네요. 아마겟돈 115 남았어. 이야, 아프네요. 엄청 아프네 이 자식. 이거 죽어. 일단 처리했어요. 예. 빈계열이 갑자기 녹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그나저나 저 조엘은 죽겠는데 저거. 네, 아이 뭐 두 마리밖에 없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두 마리밖에 없어서 진입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뭐 퀵세이브도 했었으니까 죽으면 로드하고. 그럼 이제 또 한 턴을 써야 되니까 딴 걸 못 쓴다 치면은 역시 빙. 이걸로 좀 박쥐나 좀 잘 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박쥐 때문에 쉽지 않네 자꾸. 아, 흡혈박쥐가 올 상태 이상인가 보네요. 그럼 이렇게 짜바리들 싹 잡고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 원래 일러스트가 어땠더라? 약간 마녀 느낌이었죠? 좀 젊은 마녀, 젊지만 연륜이 느껴지는 막 그런 마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변하시니까 못 알아보겠어. 자, 양 사이드 처리하고 한 대요, 두 대요. 빰빠바바바밤. 아하, 이거는 괜히 깨우지 말까? 지금 칸이 이 정도. 그러면은 이건 쉬겠습니다. 한 큐에 못 잡을 거면 쉬는 게 낫죠. 재우고 만화 있고 기 모으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만화 없으니까. 오, 선라이트. 요울. 이 기도 선라이트가 2단계 문장 정도만 됐으면 개사기였을 텐데 아쉽다. 이게 1단계여가지고 딴따라라라란. 다른 시리즈에서 나오는 선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도로 발동해도 그 뭐냐 회복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편했는데 여긴 딱 1단계여서 아쉽습니다. 풀렸네? 한 대, 두 대. 오케이, 일단 이쪽 제국병사들은 다 처리됐고요.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잡았고. 한 번 더. 그리고 제 힐 좀 하자. 얘 너무 불쌍해 보인다. 빠바라밤. 아, 저 배리어. 아, 이제 이상한 버프 갖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피 달 때 지 스스로 배리어 거는 저런 친구들은 아하이 좀 신경 써주기 귀찮습니다. 에헤이, 나도 잊고 있었던 사실. 아, 모랄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딱 둘이 균등한데 그 상태에서는 둘 다 이제 그냥 평범한 100%의 공격력의 상태고, 저기 이제 전세가 이제 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점점 그 비율을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공격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적군 뭐 저하, 아군 증가, 뭐 그런 식으로. 사기인데 말 그대로. 예. 사기가 높으면은 아군이 전체적으로 다 딜이 증가하고, 낮으면은 줄어들고, 그런 식인데, 원버전에선 저게 이제 아까도 한번 말했었는데 50까지 줄어들고 15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50대 50이면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 이 유저 버전에서는 80대 120, 그렇게까지 제한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엄청 큰 차이 그런 느낌은 낼 수 없겠습니다. 근데 40딜이라니. 그래서 저렇게 박쥐들 저런 것들이 지금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든 저렇게 잡아줘야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 커스나 아니 혼란이나 풀어주러 가겠습니다. 야, 이 뭐야, TP 좋네. 이동하고 때리줄이야. 건방진 용화병 죽어. 레벨도 높고 108. 얜 이제 끝! 어따 쓸까? 뭐 할까? 소환이라도 할까 싶은데 또 소환은 괜히 했다가 그 퀵세이브 킹로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쉬세요. 어디 가실까? 쪽이 가서 쉬세요. 아, 이거 괜히 맞는 거 아니야? 한 요쯤? 요쯤? 따다단 따단 딴따라다라단. 자, 다들 이제 재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잡몹들은 나름 다 잡아놔서 턴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재정비를 살짝 해줄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3단계였나? 3단계,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왼쪽 박쥐들은 다 처리는 됐는데 결국 저 골렘은 이 녀석으로 다이커스로 잡긴 잡아야 될 거라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불안해 보이는데 잘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너무 느려서 힐 좀 쓰겠습니다. 아하, 이것도 연출 하나하나 보고 이러려면 또 시간 걸리기 때문에 꾸찮아서 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 회복이 느리네요.
장투는 좀 뭔가 그 타 게임에 있는 올 회복 막 그런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요. 좀 뭔가 회복 마법을 쓰기가 싫어요. 뭐 와이드 힐, 뭐 선라이트 2단계 막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타 게임에 뭐 50% 회복, 뭐 중회복, 대회복 막 그런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그냥 단순 뭐 등급, 뭐 마력 막 그런 식이니까 불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힐 써서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그냥 채우려니까 너무 느려서 답답해 죽겠어요. 자, 638, 오케이. 638. 요쯤에서 대기. 벌써 다 모았어? 야, 이 전투에서 카메오 MP700짜리 거의 다 썼네. 전투가 길긴 길었나봐. 창세이전 전 시리즈 지금 다시 할 수 있나요? 뭐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겠죠? 창세이전 1은 저는 없어요. 예. 뭐 두기 사이트나 막 그런 데는 있겠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걸로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갖고 있진 않아서 방송으로는 못합니다. 저는 갖고 있는 거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혹여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창원은 없습니다. 창원, 지명이네요. 예. 따다단 따다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창원은 굳이 할 생각은 없어요. 자, 한 방에 잡겠지 이 정도는. 피가 아슬아슬하네. 1605. 확실히 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강해. 1600대라니. 자, 이제 까메오도 이렇게 피가, 아니 MP가 1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그만 됐어. 그리고 신디도 굳이 뭐 기도로 찰 수도 있긴 하나 안 찰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저렇게 다 봉인하고 이올린 랜담, GS 그렇게만 세팅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커스도 이것만 주워먹고 이제 스탑하죠. 기사망토. 저 기사망토는 이제 택시기사 그리고 버스기사 그런 분들이 쓰시는 망토입니다. 역시나 골렘 경험치를 이올린한테 주기 위해서 이제 스탑을 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탑을 하겠습니다. 너도 쉬시고 너도 쉬세요. 저기 가서 쉬세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돼서 이제 3인방만 빠르게 조정하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올린 레벨작 같은 것까지 같이 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말이 걸릴 거라서 나머지 애들을 다 봉인했습니다. 저렇게 쭉 쉬시고. 뭐야, 이올린 턴 느리구나 확실히. 자, 나머진 전부 다 대기 모드구요. 따라갑시다. 근데 이게 지금 크루세이더란 직업군이, 이 특수 직업군이 그 성장률에 그 민첩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막 그런 걸 모르겠기 때문에 이거 다 매겨준다고 잘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4매겨도 왠지 180 안 될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빰빠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밤. 빠라밤빠밤. 한 칸이네. 아하이, 보조문장이 났구나. 180을 찍으면은 지금 조금 이 파티가 답답한 게 이올린이 그나마 필살기 중에 좀 넓은 범위형 필살기를 그나마 혼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못 쓰고 막 한 턴을 소모해서 길을 모아가지고 쓰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80을 넘기면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파티의 답답함이 좀 줄어들어요. 어차피 계속 써야 되는 그런 파티라서
이왕 할거 여기서 작업을 해놓고 조금 나머지를 편하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봐요. 예. 요 버전만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80 180이라니까 뭔가 키 같네요. 키 아머도 줄까? 이올린의 키를 180을 넘기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직업이 크루세이더로 처음부터 강제 세팅이 돼있고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군이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경험치가 얼마나... 아니 스탯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 오르긴 했네요. 예, 178. 아마 2레벨당 1 같거든요, 지금? 대충 느낌으로는? 그렇다 치면은 다 준다면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올린 무시하네. 이 녀석이 날 무시해? 됐고, 77.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죠? 그대로 2렙 정도 갔습니다. 아, 이리로 가지 말걸. 괜히 갔다. 이제 랜덤 고. 저쪽 가세요. 왕년님 나올 때까지 보조하기 위해서 쉬시고, 그리고 너 이제 끊고. 빰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바밤. 자, 이제는 슬슬 GS랑 왕년님 둘이서만 나머지를 주파하면서 막 보조 걸어주고 뭐 힐 해주고 막 그래가면서 나머지 것들 싹 다 주고 최대한 쇼피를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라시드가 잘하면은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라시드가 지금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짓을. 공근일 획득, 경험치 100점, 71. 이렇게, 아, 추가 멘트는 없었군요. 예. 추가 멘트가 있을까 해서 이 친구로 먹은 건데 그냥 이올린으로 먹을 걸 그랬어. 그냥 이 버전은 애초에 직업군 그 성장률이 다 다르더라고요. 전부. 그냥 모든 직업군의 밸런스를 싹 다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크루세이더란 직업군은 원래 없던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확실히 팔라딘 막 그런 걸로 탔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없던 게 맞을 거고. 네, 유저 패치라서 저도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옵션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랜덤 이제 스탑하겠습니다. 너 여기서 쉬셈. 아이고. 168. 으이. 두 대. 5짜리. 78. 올랐을까요? 아, 2당 1 정도 맞네요. 오케이. 기리엄. 크리사우르 기리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매기면은 확실히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없죠, 더. 이게 전멸이었나? 목적 뭐였지? 안 보여. 아하이. 아마 이동이었던 것 같은데. 뭐, 워프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머지 두 골렘, 저거 주면 될 것 같고. 계산한 건 아니었지만, 뭐, 딱 되겠네, 거의. 거의 남은 못들로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나갑니다. 두 번. 세 번. 아, 네 번까지 되는구나. 많이 컸다, 우리 GS. 네 번. 좋아요. GS가 나름 컸네요. 크리티컬.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 단 하나. 저것만 되면은 이제 좀 뭔가 평원에서 막 대규모 제국군이 있는 뭐 말 타고 있고 막 그런 전투에서 바로 쇼피를 쓸 수 있겠죠?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란. 근데 그때쯤 되면 슬슬 바람의 반지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생 노가다 같기도 하고.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올리는 바로 이제 초피를 발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세팅 다 됐고요. 다음 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세팅 완료. 다음, 자 어서 다음 층으로. 아 필수 애들이 참가한 거구나. 왜 작아졌지 싶었네. 여기 그 안개 끼는데, 여기는 고기 방패용 두랑 같은 애들을 조금 내보내겠습니다. 이거 노가다의 성과를 바로 볼 수가 없겠네요. 예, 바로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겠네. 이 맵은 약간 그 특수한 맵이기 때문에 신디, 조엘, 요번에는 이런 듀란 같은 애들 배치합니다. 듀란, 로카르노 이런 애들 배치하고. 아 맞네요, 그 필살기 그것도 있겠네. 그러네, 그것도 대비를 해야겠네. 그러면은 그런 거에 희생할 만한 그런 잡병사, 요런 애들, 희생용 잡병사들 배치하고, 라시드, 데니스, 오케이, 요렇게 하겠습니다. 녀석들만 해치우면 파괴신상인가. 그러나 곧 실버 에로드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좋아, 월령 살진을 설치한다. 알겠습니다. 으악, 후후후. 지독한 안개로군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겠어요. 저기 파괴신상을 차지하기 전에 어서 저지합시다. 후후후, 여기까지 빨리 따라왔군. 만만하게 볼 녀석들은 아니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지? 앞쪽이다. 수련된 검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 하지만 이 안개는 인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국의 암살자들은 살진을 형성하여 안개를 형성한 후 기습을 노린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GS군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임무는 모르네. 뭐 파괴신상 저지 그런 거였죠? 일단 보이는 걸 한 조만 보이는 상태 현재. 잡몹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불이네. 정령계통이 다 불이네. 싹 불불불. 이쪽엔 뭐 없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찌할까. 일단 뭐 안개 때문에 그게 안되고요, 그 기모기가 안되고 차징이 안되고, 던질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겠습니다. 아 근데 던지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아 느려가지고. 어디보자, GS 이거 앞으로 막 나가다는 위험할텐데. 잠깐만요, 일로 돼있지. 흠, 가만히 있으시고, GS 말고 가만히 있고, 일단 데니스부터 가만히 있으시고, 살살 가보겠습니다. 요치만 여기서 스탑. 그리고 발탄족들, 아하 못나네. 오케이 알았어, 실내라서 날지 못하는구만. 요런 애들을 한조한테 던지는 용으로 쓸 거예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네임드들이 뭔가 맞았을 때 초필 막 그런 걸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빼줄 용도로 다 배치했습니다. 후후,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저런 의미심장한 저런 멘트를 치기 때문에 조금 고기 방패들을 데려왔어요. 이올린도 여기 있겠습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이런 애들, 듀란 이런 애들은 막 나가. 고기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야지. 지금까지 놀았는데. 아니야, 걸어가 천천히. 조엘은 천천히. 로카르노, 아까 로카르노는 그냥 막 나가요. 됐어. 일단 당장은 아무 짓도 안 하시네. 나왔다. 여기 한 마리, 이쪽에 없고.
일단 한 마리 오케이. 빰빠바바바밤. 아, 안개 진짜 답답하구만. 어디 보자. GS. 법사들은 이 진법 거친 다음에 이게 거치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쓰긴 써야 되니까 조금 지켜주겠습니다. 역시나 얘네들은 던지는 용. 그냥 돌진. 그냥 무작정 돌진. 이게 시간 지나면은 그냥 계속해서 추가되는 그런 진법이었나 보구나. 막상 보니까 아하, 이건 뭐 미카일 정도는 뭐 그래 잘 가라 그냥. 아쉽지만 뭐 원딜러드니까 어쩔 수 없었고 됐어. 이 녀석은 무슨 스킬을 쓸지 모르니까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쳐보긴 해야 돼서 다른 쓰잘데기 없는 애들로 한대 쳐봐야 돼가지고 살짝 보류. 뭐야 랜덤. 자 여기서 듀란으로 쳐봐요. 한조는 뭐가 없나 본데요. 예. 지금까지 그 카슈타르, 번스타인 다 있었거든요. 네임드들은 저렇게 붙어서 때리면은 다 뭐 원작에 없었던 고유의 필살기를 써가면서 주변을 막 폭발시킨다든가 막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없네요. 고기방패들 괜히 데리고 왔나? 근데 원작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그 이벤트 연출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없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피가 빠지면 쓸 수도 있고 뭔가 특수한 그런 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선 일단 조심은 해야겠네. 빰빠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밤. 아 TP 내 TP. 이렇게 비 오거나 안개 깔거나 아 이런 맵들은 너무 극혐이에요. 너무 답답해.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단. 자 일단 어떻게든 한조를 열심히 패고요. 위쪽에 그 쫄병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커스도 이제 이 정도 채웠으면 나가요. 빰빠바바바밤. 아하, 이 발탄족들은 원래 필살기로 고기방패로 데리고 온 거라 도움이 안 되는데 아이고야 크리티컬. 저게 아마 피 1 남았었죠? 근데 그냥 피 남은 상태 때문에 죽은 거고. 아 역시 TP. 빰바바밤밤. 처음에 몇 마리였지? 이게 아마 이제 한두 마리 더 나올 건데 거의 다 된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랜덤도 창이죠? 그러면은 랜덤 그냥 가기만 하고 이동. 그리고 듀란 88. 저거라도 도움은 되겠지. 오 크리 열 컴퓨즈 걸었네. 아 여기서는 설마. 아 피가 다니까 쓰는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회복도 하고 둘 다 컴퓨즈네. 어허 이거 컴퓨즈 이 안개 속에서 풀 수 있는 친구는 아마 없을 텐데 지금. 없거든요. 3단계까지 되는 게 카메오만인데 카메오는 이제 힐 계열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왔네. 아하 이게 매턴 그 자동 저장 그런 게 있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거 GS 못 살리겠는데? 턴 기다려야겠는데요 저거? 골치 아프구만. 으악! 오 웬일이야 라시드. 라시드가 피하다니. 어쨌든 여기서는 저렇게 피가 다니까 쓰는 식이었고
참으로 안타깝게 컴퓨즈가 걸렸습니다. 혼란이. 그래서 큰일 났어요. 자, 다이커스 도와줘. 그래, 배리어를 이럴 때 써먹어야지. 얜 도움 안 되니까 냅두고. 측면 연, 오케이. 측면이라서, 어, 설마? 설마 이제 맞을 때마다 매턴인가? 뭐야, 이거 못 잡게 돼 있나봐요. 이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 치면 안 되나봐. 어, 근데 뭔가 이올린의 폭발됨 그런 걸로 한 큐에 잡는다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예, 이벤트인가 본데. 혹시? 후면? 아, 358이면 거의 되지 않았나? 1 남겼었나? 아하. 로드. 얼마였지? 아, 다 뺀 게 맞네요. 다 뺀 게 맞는데, 그냥 못 잡게끔 돼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아, 괜히 뒤에서 혼란만 걸렸어. 괜히 손해 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붙어만 있고. 방어용. 뭐야? 빰빠라라라밤. 일단 그래도 한조 자체는 뭔가를 하진 않네. 아직까지는. 아, 밑에 한 마리 더 있네. 저 다이커스 죽겠는데. 저 녀석은 힐도 못 받고. 아이고, 크리 맞았네. 자, 살 수 될 거 크리가. 아, 오케이. 아, 배리어 있구나, 참. 따라란, 따라란. 그쵸? 이제 진법 깨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한 큐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해본 거죠. 원작엔 저렇게 이상한 전기를 막 날리는 그런 거 없었을 테니까. 아하이, 참. 여기도 난리가 나겠구만. 빠빠라바라밤. 자, 이 친구는 암살자한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냥 고기 방패. 그리고 듀란 일단 막아주긴 해야 돼. 근데 안 건들면 안 치는 것 같긴 해서 그냥 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모르는데 로카르노만 밑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쪽 보시고 일단 스탑. 왕년님께서 살수 잡으시고 됐고, 현재 한 4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숫자는 채운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 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건들지 말고. 또 화내신다. 건들지 마시고. 자, 그럼 난 이만 쉴래. 한 7턴 정도인가? 사라졌다. 놓친 것 같군요. 비겁한 녀석 도망가다니. 저런. 다이커스 미리 사망. 아니지, 다이커스는 나중에 안 죽지 참. 미리가 아니구만. 어디 보자, 뭘로 할까. 저는 불을 붙이겠습니다. 불. 3단계 불. 그러게요, 한조 일러스트가 너무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가서 몸빵하시고. 발탄족은 또 때리기 좋을 테니까. 그래도 안개만 거치면은 아까 작업해놓은 이올린의 그 뭐시기냐 초필 같은 걸 써가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이거 혼란 때문에 자꾸 눌러줘야 되네. 안개 거쳤어요. 아, 사라진다. 내 경험치. 암살자들도 환상이었나. 녀석들의 환술에 당한 모양이군. 아직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베라딘 행적으로 봐서는 대륙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파괴신상을 모두 모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자 야심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서는 나머지 파괴신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군요. 라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도 뭐 한조의 그 이상한 필살기 그런 거 한번 봤으니까 만족.